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씬을 저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 데모 씬도 있어서 그런데 어퍼처 조명 여러 개를 종류별로 다 엮어 갖고 배치한 다음에 씬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건 켜지고 작고 어느 밝기가 되고 이런 것들 색온도까지 다 바꿀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. 저는 지금 두 개만 사용하는데 하나만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씬1에다가 해놓은 것 같은데요. 연결을 해볼게요. 네, 여기 아마라 COB60X가 돼 있죠? 예, 네, 요게 AC 파워 돼 있는데 요거 연결을 하겠습니다. 요게 지금 천장 조명, 위에 탑 조명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 보시면은 네, 5% 그리고 뭐 CCT 5100K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뭐 별게 다 있어요. 디밍 커브까지도 돼 있고요. 이거 재밌는 게 이렇게 하면 색온도가 바뀌죠? 예, 보이시나요? 예, 이렇게 좀 누런 빛으로 갔다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고 밝기도 네,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서 위에 지금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. 저는 조금 되면 좋은 게 이게 마이너스 누르면은 이거는 0. 몇 단위까지 되진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12 이렇게 내려가는 식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눌러서 좀 숫자를 한 번에 넣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손가락으로는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세밀하게 근처까지 왔다가 이렇게 대충 하면은 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이 있어 갖고요. 뭐 QR코드나 뭐 다른 걸 찍어서 되는 게 있고 저도 아직 다 하진 못해 봤는데 음악 비트에 맞춰 갖고 이런 거 있어요. 플리커 FX에서 뭐 여기 영상에서 뭐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불빛이 반짝거리는 거 있고요. 뮤직 FX에서 음악이 나오는 거 비트에 따라서 이게 깜빡이는 이런 것들이 같이 되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재밌는 게 있는데 저도 이펙트 같은 거 가면 이렇게 천둥이 이렇게 치는 거 불꽃 이런 거는 조명 파이어 카메라 플래시 같은 거 그리고 불꽃놀이 네, 이런 거는 영상 컨셉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연출된 영상을 찍을 때 배경에다 놓고 쓰기 되게 좋겠죠. 라이트닝 천둥 번개가 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진짜 천둥 번개가 칠 때 녹화를 하기는 힘드니까 이런 빛 효과를 굉장히 잘 나타낼 수 있고 TV 같은 경우도 아니면 뭐 다른 것들 스트로보 뭐 이런 굉장히 많이 있어요. 폭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다시 돌아가 볼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무선으로 연결해서 하실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무선으로 조명을 조작합니다. 왜냐하면 위쪽에 조명이 있기 때문에 건드기 귀찮아서 그렇죠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V마운트 배터리를 끼울 수 있어요. 그래 마운트 배터리 바로 끼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낀 다음에 여기 배터리 F배터리 두 개를 끼면 완전히 휴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명이 됩니다. 휴대용 조명으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큰 느낌이죠. 카메라 위에 얹을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한 조명이 되죠. 그래서 뒤에 이쪽으로 이렇게 껴서 하면 되고요. 실제로 F배터리 두 개를 끼우고서 카메라 위에 얹으면은 뭐 조금 묵직하고 크기는 하지만 60W 이런 거대한 조명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는 해요. 좀 더 살펴보면 요 뒤쪽에는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. 여기 전원 연결하는 버튼이 있고 요거 저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고 이렇게 눌러갖고 색온도랑 그 밝기 요거로 왔다 갔다 모드를 바뀌는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게 요거예요. 요거 4분의 1인치는 카메라의 밑에 4분의 1이랑 동일합니다. 그래서 지금 어댑터 자체도 이렇게 4분의 1치 어댑터가 달렸고요. 이거 말고도 다양한 카메라 액세서리들을 사용해서 카메라나 다른 데 부착할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조명상 스탠드 외에도 이 플레이트 달면은 일반 카메라 삼각대에도 부착할 수 있고 카메라 위에 장착을 할 수 있는 거 요게 가장 메리트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LED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이 투명한 마개 하나 있어요. 글라스인 것 같아요. 유리. 네, 그리고 냉각팬들이 이렇게 있어서 요 앞에는 보헨스 마운트예요. 이 보헨스 마운트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조명 마운트예요. 그래서 보통 큰 조명도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명이 작은 경우에는 마운트를 더 작은 걸 써서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그 찾아봐야 돼서 그런데 보헨스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다른 브랜드의 제품도 다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보통 이렇게
띄워 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앞에 불빛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. 여기를 우선은 끼워줍니다. 그리고 이 뒤쪽에 끼워주고요. 배터리, 정 배터리, 이 F 배터리 있는 거 쓰는 거. 자, 그 다음에 전원을 키면은 이렇게 들어오고요. 아, 벌써 들어오죠? 40%로 되어 있는데, 잠깐만 낮춰보겠습니다. 너무 밝으니까. 어우, 한 10 정도만 돼도 굉장히 밝습니다. 60W를 쓰는데 개인적인 용도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. 1%죠? 1%에 지금 4300K라고 되어 있는데, 이거를 누르면은 하나씩 올라가요. 20, 40, 하나씩이 아니네요. 예, 이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올릴 수 있게. 자,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눌러놓으면요. 꾹 누르면 밑으로 넘어가죠? 4300K인데, 얘도 더 밑으로 내리면은 색온도가, 아, 이렇게 뭐 노란빛으로 나죠? 제가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. 네, 이것도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고요. 올리면은 예, 단위가 100단위 정도로 올라가고요. 이렇게 누르시면은 빨리빨리 됩니다. 4,900이죠? 5,600 이렇게 되고요. 자, 노란색, 중간색, 푸른색, 이게 좀 푸르죠? 약간 푸르죠? 흰색이죠? 예, 이런 식으로 6,500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. 그리고 블루투스 버튼 누르면은 쭉 해서 예, 페어링하는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. 벌써 찾았나요? 예, 찾았네요. 오케이, 셋업 해서 오케이. 그럼 이제 지금처럼 두 개가 됩니다. 한번 확대해서 보실까요? 두 개의 모델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8 이렇게 배터리 표시가 되죠. AC 파워의 이 배터리 이걸 하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되네요. 나예요 이건가 봐요. 아주 좋네요 이거. 예, 조명을 알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누르면은 이 조명 상태 세부 컨트롤에 들어갈 수가 있고, 그래서 색온도 조절하거나 밝기를 조절하면 옆에처럼 이렇게 배터리로도 꽤 가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무선 조작이 된다는 거 굉장히 좋죠. 네,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조명을 그냥 좀 빠르게 퀵 리뷰를 해봤습니다. 사실 이거 구입을 하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, 뭐 감독님들 클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거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우리나라 유저가 실제로 리뷰를 올린 거를 본 적이 없다, 그냥 외국 유저 리뷰만 봤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그냥 간단히만 만들어 봤습니다. 좀 참고가 되실 수 있게요, 구입에. 그리고 또 100이나 200W 짜리가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, 실제로 이 60W 짜리가 굉장히 효용성이 높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이 휴대성으로, 휴대용으로 가져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은 무엇보다 클 것 같고요. 이 어댑터 자체가 이게 분리가 된다는 점이죠. 예, 이 분리가 된다는 점 자체도 부피를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디자인도 괜찮고 만듦새도 굉장히 단단하게 잘 만들었고요. 디스플레이도 시안성 좋게 잘 나온 데다가 소음도 적은 편이고, 무엇보다 저는 이 악세사리, 요거 휴대용 할 수 있는 F배터리 어댑터, 요것도 굉장히 좋고요. 여기 4분의 1인치 홈이 있어갖고 굉장히 좀 여러 카메라에 바로 장착도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는 점이고, 나중에는 제가 요 제품 두 개, 사실 좀 아쉬울 때 있잖아요. 100W나 150W가 필요할 때, 그때는 60W 두 개를, 여기 좀 넓은 플레이트 있잖아요, 그걸 사서 연결하면 두 개를, 한 스탠드에 두 개를 연결하면 120W잖아요. 그냥 이론상 계산하면, 예, 그 정도의 밝기가 되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보고, 예, 그런 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반사경이 원래 전 잘 안 썼어요. 소프트 돈박스 이런 거 많이 썼는데, 요거 하나 더 들은 것 때문에 굉장히 쓸모가 많아졌어요. 간편하죠? 설치 세팅이 엄청 편하고, 부피를 굉장히 작게 가져갈 수 있어요. 요렇게만 갖고 다녀도 뭐 웬만큼 촬영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구입하시려면 제 생각에 12월 말까지가 할인인 것 같아요. avx.co.kr 밑에 써놓을게요. 예, 거기서 구입하시면은 스탠드 세트로 구입하시니까 굉장히 좋고, 스탠드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굉장히 큽니다. 예, 은색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큰 스탠드인데 굉장히 메리트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작소였고요. 앞으로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겨울 되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프리미어 프로 강좌를 조금 리뉴얼 하려고 그래요. 예전에 만들었던 거 좀 오래돼갖고 그렇고, 이번에 하반기에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,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, 그런 점들, 궁금해하는 점,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 위주로 해갖고 할 테니까 많이 좀 찾아주시고, 구독, 좋아요, 알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여태까지 시아 영상 구독수 시아시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